지금 성렬이가, 예, 저도 성렬이라고 얘기할게요. 성렬이하고 국진이가 하는 짓거리들, 우리의 역사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분들이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지구가 몰랐고, 그런 권력도, 권리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 역사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강제동원으로 일본에 끌려갔던 많은 우리 조선 동포들이 우리 조선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본 땅에서 고국에, 고향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오지 못해서 그곳에서 우리 말을 지키려고 학교를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고 싶어서 못 온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강제로 끌려갔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금 그 후손 아이들이 벌써 십몇 년째 일본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본적은 한국입니다. 남한입니다. 성렬이가 이야기하는 북한 동포도 우리 국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벽에 있는 아이들은 국적이 모두 한국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차별받는 이유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아주시고요. 거기에 일하러 가신 분들이 우리 동포, 제일 동포뿐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우리 동포들이지만 정말 고향에 오고 싶어도 그 동포들이 진짜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 미래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옷도 부산 지역에 우리 그 조선학교를 도와주는 시민 모임이 있습니다. 봄이라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차별받는 일에 어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동포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저들이 말하는 자유는 썩어빠진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 평화, 전쟁 없는 평화, 차별 없는 평등,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찾아가는 불나비가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분들 불러주십시오. 주세요. 바라기처럼 앞만 보고
지갑길 험난해도 나는 갈 테야. 붉은 하늘 넓은 길을 찾아갈 테야. 자, 한번 뒷뜨리라 올려주고요. 감사합니다.